올해 대입 수능에서 재수생을 비롯한 이른바 N수생들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3 재학생들이 다소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첫 2024학년도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졸업생 등 재수, N수생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인문계를 지원할 수 있었던 이공계생들의 문과 이탈 현상이라는 유례없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대전이 13,671명, 세종 3,627명, 충남이 16,399명이 응시했는데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출제 영역, 문항수 등 수능과 동일하게 출제됐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6월 28일 날 성적표가 발표된 이후에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졸업생 응시 비율의 증가세입니다. 대전 응시생 중 졸업생이 1,874명으로 14%를 차지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 비중이 19%로 2011년 평가원의 통계 발표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응시율을 통해 통합수능 3년차를 맞아 올해는 N수생 응시율이 가장 높고 이공계가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통합수능은 수험생들이 문이과 구분 없이 수학 영역을 응시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만 보고 대거 인문계열에 진학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문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은 학생들이 올해부터 재수나 삼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학과를 비롯해 첨단학과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등 정부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공계 출신의 문과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학생부 교과라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이 최저 기준을 맞춰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한편 올해 수능 응시생은 고3과 재수생을 포함해 최대 41만 9천 명대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44만 7,669명에 비해 2만 9천 명 가까이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전망입니다. 정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3 재학생들은 올 대입에서 특히 수시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